우리 역사를 찬란하게 빛낸 마법 같은 결의의 위대한 문화유산,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입니다. 그러나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일제의 만행, 민족 말살 정책, 우리는 그 역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한글 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외솔 최현배. 1932년 서울의 한 음식점 방명록에 그가 남긴 글. 한글이 목숨이다. 일제시대 한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보급하는 것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최현배. 일제가 그를 강제 사직시키고 보호관찰 처분 등으로 탄압했지만 그는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42년 그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한글 연구를 멈추지 않았던 최현배. 해방이 되고서야 석방된 최현배는 한글 가로쓰기와 한자 안쓰기에 관한 연구보고서 글자의 혁명을 펴냅니다. 새로 쓰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 그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말의 가로쓰기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최현배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우리말, 우리 글, 우리 역사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를 바로 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대단히 참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기억하여 기록하다.